첫 소식입니다.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이 6달 연속 상승했습니다.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0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130.43으로 전달보다 4.8% 상승했습니다.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5.8%나 오른 것으로 상승폭은 2008년 10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.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 중 광산품이 11.1%, 중간재 가운데는 석탄과 석유 제품이 10.8%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한국은행은 수입 물가 상승 배경에 대해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이 컸고 원자재 가격도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.